쿠팡 파트너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나 그 썸네일에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썼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하시는 분들 비꼬거나 비아냥거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처럼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다가 여러 번 넘어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좌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시도는 해봤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겁을 먹으신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수익이 짭짤했을 거예요. 한 달에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블로그만 써서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칼질을 좀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달린 것들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블로그 탭에 뜨지도 않고 웹사이트로 떨어지기도 했죠. 심지어 자신의 메인 블로그, 뭐 하루 방문자, 방자수 5천명, 3천명 되는 블로그가 훅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겁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시고 그냥 안전하게 기존에 하던 대로 네이버가 원하는 것만 쓰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쿠팡 파트너스 시작하시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완벽하게 안전한 것만 찾다 보면 쿠팡 파트너스 오래 못하십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요 로직을 계속 바꾸고 계속 업그레이드 합니다. 쿠팡하고는 철저하게 경쟁 관계예요. 얼마 전에 쿠팡이랑 네이버가 소송이 있었죠. 쿠팡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거 누락시킨다 그랬죠. 네이버는 그런 적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업자 내고 쇼핑몰도 하는데요, 네이버가요 네이버 쇼핑에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것들이 다 입점돼 있잖아요. 위메프나 쿠팡이나 뭐 11번가 옥션 다 입점해 있는데 검색 결과에서 다 밀어내고 스마트 스토어만 위로 올리는 겁니다. 또 소송했잖아요. 뭐 소송하면 뭐합니까? 네이버가 힘이 세서 다 이겨요. 이렇듯 네이버는 자신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쿠팡 파트너스도 밀어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로직이 계속 변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100% 안전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다른 의도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면서 저품질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할 수 있으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쿠팡 파트너스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COUP로 시작하는 링크 넣으면 이제 안 되니까 다른 링크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좀 하고 다니실 거예요. 카톡방이든 저 같은 유튜브든 여기저기 질문하고 다니시는데 대답이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쿠팡 링크 넣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쿠팡 링크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뭐가 맞을까요? 예, 그건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해보지도 않고 겁이 나서 그 사람 말만 믿을 수는 없어요. 쿠팡 링크 넣고 넣어도 괜찮다고 말한 사람 말만 믿고 넣었다가 블로그 날리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은 쿠팡 링크 넣으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넣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혼자 그냥 돈 많이 벌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속 안 된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인터넷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사실 직접 넣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링크 때문에 블로그가 죽은 것인지 다른 키워드 때문에 죽은 것인지는 여러 번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방법은 몰라도 본인이 직접 해봐야 직접 해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시죠. 캡처 사진 쓰면 저품질 가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나 이런 데서 메타데이터 지우고 올려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안 지워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색깔을 조금 바꾸거나 명도나 대비를 바꾸면 안 걸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꾸면 정말 안 걸릴까요? 안 바꾸면 무조건 네이버가 싫어할까요?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또 있죠? 그 사진 개수 몇 개 넣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10개 넣어야 돼요? 아니면 3개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목적이나 혹은 본인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본인도 다 테스트 해본 게 아니니까 자신의 환경 속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내 블로그에도 쿠팡 파트너스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해야 되는 CPA예요.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내 블로그에 와서 내 글을 보고 돈을 주고 지불하겠습니까?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내 블로그에 맞는 방식을 공격적으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블로그가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준비를 많이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블로그는 네이버는 실명 블로그가 3개 정도 3개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비실명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많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블로그 아이디 많이 만드는 법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자신만의 방식을 정립하시고 네이버가 로직이 또 변할 겁니다. 분명히 변하게 되면 예전에 다 누락됐던 내 글들이 올라갈 수도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잘 뜨던 글들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쿠팡 파트너스 꾸준히 해오셨다면 내가 그동안 썼던 글들이 다시 올라오거나 혹은 지금 누락이 되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쿠팡 파트너스를 어떤 변화 속에서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네이버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만 쿠팡 파트너스가 효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사실입니까? 네이버가 물론 익숙하죠. 네이버가 물론 익숙하죠. 우리한테 익숙해서 그러시는 건데 네이버가 단속이 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기 티스토리에서 많이 하십니다. 티스토리가 그 다음이 저품질 먹이는 게 아주 지금 맘대로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 넣었다가는 당연히 저품질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음 최적화가 된 블로그가 있다면 애드센스 승인을 받지 않으신 블로그라 하더라도 쿠팡 파트너스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네이버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시잖아요. 다음은 최적화된 블로그는 글만 쓰면 첫 페이지에 꽂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드센스 승인 안 받은 최적화 블로그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쿠팡 파트너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품질도 먹을 수 있겠죠. 그때 왜 먹는지 테스트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티스토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하라고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티스토리 계정을 만드는 게 한 단계 더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비실명으로 티스토리 계정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네이버보다 훨씬 몇 배, 수십 배 많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 블로그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그만하시거나 수익이 길게 잡히지 않으시는 또 한 부류는 자동 프로그램이죠. 그것만 찾으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제가 수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디지털 노마드는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여야 돼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라 하더라도 한 라인을 통해서만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큰일이 생깁니다. 자동 풀도 돌려보시고 혹은 직접 글도 써보시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저는 자동 풀 프로그램 옛날에 돌렸었는데 저는 개인 성격에 맞지도 않고 효과도 아주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타일로 90%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환율도 설득력 있는 글이 엄청 높겠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글이 길 필요는 없어요. 길 필요는 없고 짧은 글이 될 수도 있고 긴 글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 로직에 따라서 시기마다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왕 쿠팡 파트너스 애드센스가 좀 어려우셔서 쿠팡 파트너스로 일단 수익을 내실 분들이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오늘 글을 쓰면 내일 몇백 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여러 개 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리실 때 어디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지를 미리미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패드 프로를 팔아볼까요? 프로를 팔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패드 프로 쓰세요. 저는 신형 쓰고 있는데 신형 사실 실제로 이 팔고자 하는 기계를 쓰고 있으면 글이 엄청 잘 써지죠. 줄줄줄 잘 써집니다.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팔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죠? 네, 프로 11 네, 2세대입니다. 시중에선 4세대로 통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 생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URL 복사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거를 리디렉션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티스토리나 블로그 스팟에 링크를 한번 더 돌릴 것인지는 해보세요. 네. 이거 하면 걸린다고 하잖아요. 안 걸립니다. 실제로 이거 리디렉션 걸거나 그거 걸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제 주장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잡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버리고 다른 블로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 채널 아이디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채널 아이디 보시면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이름은 공개할 수 없지만 여러 개 트위터도 돌리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등등에서 8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제가 티스토리에 올릴 때는 이걸 티스토리로 바꿔서 링크를 다시 복사해야 되고, 네이버 블로그 첫 번째 걸 올릴 때는 네이버 블로그 1번으로 바꿔서 링크 읽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실적 보실 때 실제 이 수익이 어디에서 났는지가 분석이 되면, 실제 해보시면, 아, 내가 왜 네이버 블로그만 쿠팡 파트너스를 하려고 고수를 하고 있었을까? 왜 다른 사람 말만 그냥 믿었을까? 하고 되게 아쉬운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실 때부터 분석을 조금 하시면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쿠팡 파트너스요, 굉장히 좋아요. 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쿠팡 파트너스 꾸준히 해보세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가 메인볼이라고 실제로 불리는 블로그들 있잖아요. 그거 사실 돈 많이 벌어다 주시나요? 직접? 돈 많이 안 벌어다 주잖아요. 돈 많이 안 벌어다 주는 블로그가 메인볼이면 뭐합니까? 네. 메인볼인데 돈을 많이 벌어주는 블로그면 아끼셔야 되겠죠. 근데 뭐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벌어주는, 방문자 수가 5천명, 만명이라도 그거밖에 안 벌어다 주는 블로그면 그냥 쿠팡 파트너스로 쓰세요. 쓰시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시면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다시 만들거나 티스토리 블로그 새로 만드셔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또 쿠팡 파트너스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그 좀 구체적인 강론이 있잖아요. 강론들은 다음에 제가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쿠팡 파트너스 하는 법이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 포기하지 않는 법 전해드리려고 영상 돌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주장이니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시면, 동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쿠팡 파트너스 시작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